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드팩토리의 박서호입니다. 오늘 저희가 카메라 촬영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법률사무소 현율에 다니시는 최하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사무소 현율에 소속되어 있는 최하나 변호사입니다.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에서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다른 데 컨설팅 갔다가 변호사님 돼가지고 이렇게 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이제 사업하면서 아니면 일상생활하면서 이런 법률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방송으로 해준다면 좀 무지에 의해서 당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서 이제 제가 도움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좀 많은 네. 정보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병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카메라 촬영 범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카메라 범죄 같은 게 카메라를 요즘 많이 갖고 다니지만 휴대폰들 보면은 정말 화소수도 정말 높고 좋죠. 근데 이게 잘못 찍는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그렇죠. 범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카메라 촬영 범죄 이게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죠? 사실 저도 애매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디 가서 촬영을 하게 되면 예전에 제 실제 사례인데 저 과일을 사러 갔는데 과일을 여러 개가 있어서 같이 먹어야 될 사람한테 물어보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 뒤쪽에 어떤 여자가 나왔어요. 저한테 기분 나쁘게 막 뭐라고 해가지고 경찰까지 온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뭐 이런 경우도 진짜 재수없게 걸리면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사실 일반적인 촬영을 모두 다 형사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서 그 사람에게 성적 수치감이나 아니면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카메라 촬영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되게 그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성적인 수치감 네. 이게 어떻게 해야지 수치감이 생기는 건지 사실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이런 걸로 처벌되는 경우가 없었죠. 그래서 네. 길에서 그냥 촬영하고 그러니까 일반 공공장소에서는 그냥 찍어도 된다라는 그런 규정을 예전에 들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초상권이라든가 아니면 네. 뭐 성범죄 관련된 그런 카메라 촬영에 관한 법률이 또 있죠. 네. 그게 있다 보니까 애매하게 촬영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러 가서 여름에 휴가지에서 놀러 갔는데 만약에 바닷가에 갔습니다. 사진을 찍었어. 근데 그 뒤에 비키니 입은 여자가 있어. 처벌이 될 수가 있나요? 그 어느 정도의 촬영물이 이 성범죄 특례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는지는 사실 촬영물의 내용, 그 촬영장의 상황, 그리고 촬영자의 의도 여러 가지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긴 해변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그 중에 일부의 사람이 특정 신체가 노출됐다고 해서 바로 모두 다 그 범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신체 특정 부위가 과도하게 부각이 되어 있거나 이로써 그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것이 일반 여성들이나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그러하다면 그런 점에서는 해당자는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요즘 사회 분위기나 이런 처벌에 예에 비추어 봤을 때는 형사 처벌을 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영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그 비키니 입은 여자가 예쁘다고 함부로 찍어서는 큰일 날 수 있다. 네. 처벌이 어느 정도 되죠? 사실 이 몰카 범죄가 속히 늘어나고 또 작년 올해 연예인들의 카메라 촬영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엄격히 처벌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는데 사실 벌금형 선고가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2014년부터는 그 수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이 카메라 촬영 범죄 중에 절반 미만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고 절반 이상이 징역형이라든지 아니면 집행유예 등의 실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처벌도 점점점 세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폭행 이런 거에도 내가 개값 치른다고 막 때리고 이랬는데 요즘에 이제 폭행 같은 경우도 이제 법정 구속되는 사례도 꽤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런 몰카 범죄 또한 점점 처벌 수위가 점점점 또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네. 미투다 뭐 여성들의 인권들도 높아지고 네. 규정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들 조심하시고 그렇게 다니시면서 촬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게 실제 사례에서는 보통 만약에 내가 초범으로 그러니까 실제 있을 만한 법을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 볼까요? 네. 내가 여행지에 놀러를 갔어. 놀러를 갔는데 환경이 너무 좋은 거야. 풍경이 너무 좋은데 그 뒤에 이제 수영복도 아닌 어떤 그 탱크탑 이런 걸 입고 수영하는 여성분들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분이 있는데 뭐 반바지 입고 탱크탑 입고 수영하는 여성분들 많죠. 찍었는데 그분이 나왔어.
공교롭게. 근데 그 여자가 승질내면서 와가지고 사진 뭐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왜 찍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나는 갑자기 자다가 봉창처럼 욕을 먹으니까 승질이 나도 나도 같이 싸웠어. 네. 그러면 경찰을 부르겠죠 그 여자가. 네. 이 새끼 성범죄다 이렇게 하면서 몰카 범죄다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럼 처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일단은 그 여성분을 찍으려는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네. 촬영물에서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촬영물에 공교롭게 그 여자가 꽤 가까이 있어. 아. 나는 의도치 않았지만 꽤 가까이 있고 걔를 찍은 것처럼 뒤에는 이제 경치가 좋은 곳이라서 뭐 아무것도 없고 그 여자 혼자 있어요. 공교롭게. 공교롭게. 네. 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 경치를 찍어서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아니면 페이스북에 올리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위에 그 탑이라 그러나요? 네. 보라탑? 그런 것만 입고 있는 장면을 찍혔어. 어떻게 될까요? 그 여자가 강력하게 막 경찰 보고 이 새끼 좀 처벌해줘요 이랬어요. 그러면 처벌이 될까요? 일단은 상대방이 강력하게 원하는 경우에는 경찰도 그 상황을 일방적으로 무마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조사를 받으면 물론 촬영자는 의도가 없고 이러저러한 상황을 설명하겠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강력하게 말을 한다면 수사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처분의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정도에 이를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면 뭐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찍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다른 촬영물에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런 유사한 사진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만 공교롭게 그렇게 찍은 촬영된 사진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뭐 처벌을 면하거나 아니면 기소유예 정도의 약한 처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결국에 처벌이 된다. 뭐 처벌을 면할 수도 있지만 최악의 상황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처벌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엄청 짜증난 일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어디서 가끔 매지 말고 어디서 신발 끈 고쳐 매지 마라 이런 네. 것처럼 진짜 네. 오해 살 만한 일들은 정말 네.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자다가 봉창처럼 그렇게 같이 다툼이 되면서 처벌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뭐 처벌이 안 되든 경찰서 조사를 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조사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죠. 아, 요즘 되게 민감하지만 조사가 되어지면 처벌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5대5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조사가 진행이 되면 처분을 해야 하니 사실 검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이게 법률적 용어 하나 처분 이게 처분이 처벌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아, 처리해서 없애는 처벌은 이제 형사 처벌을 말씀드리는 거고 형사 처벌은 뭐 벌금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네. 제가 말씀드린 검사의 처분이라는 것은 수사의 종결 단계에서 검사의 결정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검사가 구약식으로 벌금으로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법원을 재판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준비생이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그런 경우가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교원에 관한 법률에서 이 성범죄로 인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라도 받은 것이 확인이 되면 물론 다 조사를 하죠. 그래서 조회해서 그것이 발견이 된다면 이명 결격 사유가 되거나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더라도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한 사진 한 장 잘못 찍었다가 한 사람 인생이 망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연인 사이에 촬영을 했다. 그건 또 어떨까요? 사실 뭐 연인 사이에서는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수위 높은 사진을 찍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죠. 네. 그래서 그 촬영물을 그 연인 사이에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찍었다면 그것은 뭐 카메라 촬영 범죄 당연히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연인 사이에 사전에 동의 하에 촬영된 사진이더라도 사후에 연인의 동의 없이 배포나 반포를 한다면 그것은 마찬가지로 처벌의 대상입니다. 맞아요. 요즘 그런 범죄들이 꽤 네. 많이 생겨들 그러니까 뭐 복수한다라고 해가지고 네. 뭐 보복성으로 인터넷에 올리거나 이게 수량이 요즘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존재감 자체가 별로 없긴 한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예전에 사귈 때는 좋으니까 뭐 야한 사진도 찍고 막 이랬다가 진짜. 나중에 그걸 다 배포하고 막 네. 복수하겠어 너 잘 사나 보자 막 이렇게 네. 그런 경우 꽤 있는데 뭐 안 잡힐 것 같지만 다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경우에는 사실은 그게 복구가 거의 여성들한테는 거의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치, 이미 뭐 유포가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고 하니까 계속 돌 텐데 그게 평생 남아 안 지워지고 그 어딘가에는 남아서 돌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참 여러분들께 조심하시고 여름 휴가 때 사진 촬영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몰카 범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월드팩토리의 박서우였습니다. 최한이었습니다.